육모 현대시 두 개. 더 볼게요. 두 작품 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윤동주는 익숙할 수 있지만, 윤동주의 시 중에서 우리가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실리는 작품은 아니라서 생소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얘는 좀 달라요. 그 원래 일반적인 윤동주의 시는 자아성찰, 반성,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야, 모의고사는 특히나 더 좋아요. 왜? 일단 뒤에부터 넘어가세요. 본문 바로 보지 마시고. 이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보세요. 문학에 있어서. 됐죠? 문학은 보기를 무조건 1순위야.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에서, 이거 내가 아는 작품이다. 졸업할 때까지 한 손을 다못 꼽아요. 한 손의 손가락을 다못 꼽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작품일 거야. 그러니까 알려줘요.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다.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아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더라도 내가 아는 대로 이 작품을 보고 문제를 풀고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대로 가셔야 돼요. 됐죠? 내가 아는 그 내용대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 됐죠? 자, 볼게요. 가와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작품 다 얘기하네요. 됐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됐죠? 성장하는 존재가 등장할 거고, 됐죠? 순수한 정서와 인식이라고 하는 거 나오네요. 정서, 인식. 됐죠? 이게 일단 시에서는 중심이죠, 무조건. 됐죠? 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내용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시적 상황이랑 그때 화자의 중심 정서. 이거 두 개가 메인이야, 일단. 시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작품이 뭔지 모르겠다. 외부 작품,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에도 외부 작품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모르겠는 작품을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거 두 가지만이라도 파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게 지금 얘가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이다를 모르더라도 마이너스 플러스라도 됐죠?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심 정서 역시 부정적인 정서인지, 긍정적인 정서인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도 잡아야 돼요, 최소한.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네요. 가는, 됐죠? 가시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됐네요. 자연물에 동화되는 게 나온다네. 괜찮습니까? 야, 동화가 뭐야? 동화. 아, 뭐 어렵게 설명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 같아지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소년이 자연과 같아지는 무언가가 본문에 나올 거야. 됐죠? 근데 그거를 감각적으로 드러냈다고 얘기하겠죠? 됐죠? 요두 가지 되는 거예요. 됐죠? 감각적으로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을 표현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보는 중심 정서 얘기해 줬네요.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한대잖아. 됐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상황이고, 그렇지? 상황이잖아. 정서잖아. 이걸 알려준다니까, 보기에서는. 됐어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모르는 작품에서 이두 가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되게 큰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나는, 됐죠?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잘 보셔야 돼요. 화자의 꿈이 아니야. 대상이 품는 꿈이야. 시적 대상이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어떻게? 역설적으로. 오케이. 대상의 존재 가치.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존재 가치가 있다.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됐죠? 괜찮나요? 또 미래보다 미래 아니야. 현재 상황에 주목하는 자세. 오케이. 현재 상황에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됐죠? 이거 다 알려준 거예요. 진짜 친절하게 다 알려준 거야. 됐죠? 자, 이걸 우리는 찾을 거라고 그냥. 작품은 내가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됐어? 자, 객관식, 그리고 특히나 모의고사. 솔직히 내신에, 그러니까 교과서 텍스트는 외우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정말 내신 있잖아. 학교 교과서에 있는 글 또는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눠주신 글 괜찮지? 요런 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이거는 사실 암기예요. 되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암기만 잘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최소한으로 내신에 국한하더라도 외부 작품을 끌어왔을 때. 그치? 또는 아니면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면 모의고사와 수능을 준비할 때. 괜찮죠? 요 범위에서도 모르는 작품에 덤벼드는 거 자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본문 갑시다. 답부터 갈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괄호 하나만 해볼까요?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한번 끊어줄게요. 됐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단풍잎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비유해준 거죠? 비유해준 거죠? 대신에 이제 뭘 나타내기 위해서? 가을에 대해서. 그렇죠?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 괜찮죠? 자, 여기 한꺼번에 좀 정리할 거야. 자, 첫 번째. 됐죠? 시적 상황을 먼저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랬잖아. 계절적 배경이 벌써 나왔죠. 가을이라고 하면. 그죠? 계절적 배경을 설정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갈게요. 가을.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만든 거야. 괜찮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학 공식 들어간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일반적으로 왜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낙엽이 떨어진다. 그죠? 뭐가 전부 다 사그라들고, 말라가고, 이런 계절이 돼요. 됐죠? 그리고, 플러스로 애초에 여기에 떨어진다까지 있었어, 이미. 됐죠? 그러니까,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하강의 이미지 또는 낙엽이 진다라는 거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조락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조락의 이미지 됐죠? 이걸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쓸쓸함, 상실감, 허무감 이런 정서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작품에서도 지금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구체적으로 슬픈이라고도 얘기했으니까, 또 느낌은 알았을 거예요. 느낌은 알았는데, 슬픈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았더라도,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만 보더라도, 아, 마이너스의 분위기. 까지 잡을 수 있는 거지. 문제 없죠? 자, 거기에 플러스, 방금 우리 뚝뚝 있었죠? 뚝뚝.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 그렇지, 음성상징어. 됐죠? 사용하여 정서, 분위기, 심화하는 거죠? 강조. 두 번째. 괜찮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할 거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건 계절이지. 계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 없다. 계절.
야, 여기서 가을을 볼수 있는 사람. 가을을 볼수 있어? 뭔가 막 되게 막 나는 할수 있다는 막 그런 표정으로. 야, 우리 가을의 풍경을 볼 수는 있어도 가을을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을의 어떤 뭐 낙엽 이런 건 풍경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는 추상적인 거야. 됐지? 근데 그 추상적인 가을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어야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 중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다라는 말쓸 수도 있어요. 요거 납득되세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대상이 계절이고요. 됐지? 구체화했다가 떨어진다야. 되셨나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하나밖에 없어요. 시적 분위기가 쓸쓸하다. 이거 하나인데, 자, 이 쓸쓸함이라고 하는 효과를 위해서 사용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거야.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 다 체크해봐야지. 괜찮죠?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습니다.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지가 그냥 유형적으로 오지선다일 뿐이지 식지선다 만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뒤에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잎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하늘을 보았네요. 됐죠? 체크만 할게요. 요거는 화자가 하늘을 봤어요. 자,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이 파란 물감이 된다. 됐죠? 자, 지금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하늘을 보면서 눈썹에 변화가 생긴 거야. 괜찮습니까? 아하. 자, 하늘의 파란 빛깔이 내 눈썹에 물들었다가 되는 거잖아. 자, 우리 박스. 방금 전에 우리 읽고 넘어왔던 거 어디랑 연결해 볼수 있겠어? 자연과 화자의 공화인 거죠? 믿었습니까? 이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고. 지어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는 했어. 뒤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되셨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연결한다. 자, 그리고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됐죠?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얘기하고 있죠? 괜찮습니까? 마찬가지죠? 눈썹에 파란 물감, 이렇게 만졌을 때내 손에도 파란 물감. 자연과 점점 동화되는 범위가 넓어지네. 그 동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네. 괜찮죠? 문제 없죠? 자,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자, 손바닥에는 맑은 강물이 흐른대요. 됐죠? 강물은 또다시 자연이죠? 내 손바닥 안에서 강물, 자연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또. 괜찮죠? 자, 그리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됐죠? 여기 한번 또 끊어줘야겠다.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순이, 누구겠니? 박스. 너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아까 우리 고기. 그렇죠.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그죠? 과거의 사랑이자 그리움의 대상이겠지. 됐죠? 이걸 떠올린 거야. 되셨나요? 자, 소녀는 황홀이 눈을 감아본대. 눈을 감고 뭐 하겠니? 그래,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지금 조는 게 아니잖아. 자는 게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그녀 생각인 거라고. 그렇죠? 떠올려 본다야. 그렇죠? 떠올려 본다. 자,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계속해서 그리움의 정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소녀에 대한 그리움. 됐나요? 우리 아까 보기 박스 안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본문 안에서 다 찾은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그러니까 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못 찾은 부분만 없으면 돼요, 일단. 괜찮습니까? 막더 깊이 막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요건 있어요. 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정리해 볼게. 봐봐. 처음에 하늘을 봤죠. 그렇죠? 하늘을 본다 했을 때, 하늘을 봤을 때 눈썹이 물들었죠? 됐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하늘을 보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 했어? 볼을 씻어 본다 했죠? 그랬더니 손바닥도 파랗게 물들었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다시 손바닥을 보는 거였죠? 그랬더니 손바닥에 강물이 흐른다가 나오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물에서 순이 얼굴이죠. 그렇죠. 그리움인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상의 전개 방식을 보면 전개 방식은 하늘에서 파랗게 손바닥도 파랗게. 손바닥을 봐요. 강물이 흘러요. 강물에서 그리움. 됐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연쇄적 시상 전개 괜찮아요. 문제 없죠. 강물이 흐르는 건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 하늘을 보면서 자연과 동화되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자연과의 동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러니까 중심 상황이랑 정서 잡았으면 그 상황을 자꾸 이따 뒤쪽에 보기에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제시문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는 이런 면에서 편리한 건 있어요. 보라는 대로 보면 되거든. 보라는 대로 보면 되거든. 그죠? 자, 다음 제시문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나에 대해서도 읽었지. 그죠? 막 대상의 꿈. 그죠?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너는 존재 가치가 있어. 뭐 이거라며. 그렇지. 자, 가보자.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데 잘 보세요. 자, 나무의 꿈이지. 나무의 꿈이지, 나무의 꿈. 그러면 대상 나왔지, 일단. 그렇죠? 대상이 나무야. 자, 근데 그 나무한테 지금 말 걸지. 화자가 말을 건네는 어조로 지금. 됐죠? 화자가 대상에게, 대상이 누구라고? 나무라고.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 일단 먼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얘 이상하네요? 나무한테만 말 걸어? 나무를? 그렇죠. 다른 말로 해볼 수 있을까? 의인화, 오케이, 괜찮아. 다른 말로. 화류랑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완전히 구분을 해주세요. 화류랑 의인은 다른 거다. 원래 사실은 그렇진 않아.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이게 이제 굳이 객관식화 해야 되잖아. 그때는 화류랑 의인을 조금 다른 걸로 봐요. 됐죠? 아니, 이 말을 바꿔보라고. 대상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말쓸수 있어요. 됐습니까? 문학 공부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연락에 의인화. 아, 나 작품엔 의인화가 쓰였다. 연락에 외워봐야 객관식 선택지에 의인법, 의인화라는 말을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의인화를 대체할 다른 말들이 많으니까. 하면 돼요. 시적 대상을 인격화하여. 돼요.
시적 대상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대상을 사람처럼 여겨. 하면 되잖아. 다 똑같은 말이잖아. 됐죠? 자, 가볼게요. 자,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 동그라미가 되고 싶니?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이 될 수도 있겠지. 됐죠? 그리고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에 창문들도 될수 있겠구나. 문제 없죠? 됐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일단. 조금만 내려가서. 자, 그 누군가는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나무 배를 그리워할지도 몰라. 아,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배가 되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괜찮죠? 나무 니가. 됐나요? 자,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여기서 이 누군가 있죠? 바다를 생각하는 누군가는 나무가 아니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의 바다는 나무의 꿈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누군가의 이상향. 됐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꿈이 실현된 공간. 바다, 바다, 바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한 번만 끊어줄까요? 장면을? 그냥 임의로 끊어준 거예요. 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동그라미 쳤던 애들 있죠? 동그라미 쳤던 애들.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뭐? 그렇지, 대상의 꿈이죠. 대상이 나무였던 거고. 나무의 꿈 됐죠? 여기 아까 박스 안에 있었던 말 그대로 갈게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됐죠? 이것들을 열거했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또뭐 있어? 되고 싶니? 되고 싶니? 있겠구나. 있겠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어미를 반복했죠. 괜찮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얘도 같은 부분. 자, 봐봐. 계단이 있겠지? 다락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창문이 있겠지? 창문을 통해 바다를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까 배까지 연결되지. 그죠? 계단에 다락방, 다락방에 창문, 창문을 통해 배가 되는 꿈. 됐죠? 이거 뭐야? 에헤이. 연쇄죠? 이것도 연쇄죠? 괜찮습니까? 아하. 연쇄적 시상전개예요, 여기도. 됐나요? 자, 한 번만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끊어준 이 장면까지는 화자가 대상으로 삼은 나무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이야기한 거야. 됐지? 그런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죠? 근데 그 나무의 다양한 꿈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여러 표현법이 쓰인 거지, 지금 그냥. 괜찮죠? 열거라고 해도 괜찮고요. 연쇄, 너무 좋죠? 연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뭐, 어미를 반복했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되셨나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직 우리가 체크 못한 아까 박스 한 내용이 남았으니까.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거 있죠? 됐지? 계속 가봅시다.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에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그럼 아궁이 속 장작은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되죠? 세모로 합시다. 됐죠? 그럼 이 아궁이 속 장작은 뭐가 되는데?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 괜찮죠? 그래,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지.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잊지 마렴.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 한 줌의 재도 마찬가지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장작으로 불타서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아예 그냥 너라고도 얘기를 했구나. 됐죠? 이게 나무잖아. 야,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 있잖아. 자연물에다가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 애초에 은어예요, 바로. 괜찮습니까? 자, 그때도 넌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에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이게 뭐야? 결국 그러면? 보기로 넘어갔다 오세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뭐야? 그렇죠. 대상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시적 대상의 존재 가치가 있음. 이걸 다시 한번 가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장작이 될지도 몰라. 재가 될지도 몰라. 이건 마이너스잖아. 괜찮습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이지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역설적 인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문제 없나요? 괜찮아? 납득되세요? 자, 여기서 한번더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한 장면 더. 왜? 우리 아직 보기에서 안 읽은 부분 남았어요. 안 읽은 부분 남았다고. 어디 남았어?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중시하는, 이거 남았지? 마지막 부분 보자고. 갑시다.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여보렴. 지금은, 그치?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괜찮죠? 아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 주목하는 모습. 자세를 강조하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보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보는 모의고사 제시문의 작품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내가 본문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직 못 봤잖아? 그럼 내가 어딘가를 놓친 거예요. 분명히 어느 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는 박스 안에 넣지 않아요. 네. 절대로 이 양반들은 종이 낭비와 잉크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적어준 거예요. 괜찮죠? 보고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문제로 들어갑시다. 앞거리 봤던 거. 네, 선택지 요소 분석하는 거 이번 여러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당연하고요. 문법 쪽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됐죠? 요소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예요, 그냥.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부터 좀 해주세요. 선택지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달리 부분 먼저 가는 나는 요거부터 됐죠? 가에 반어적 표현이 있는가? 통에 한번 더 끊어줘야지. 반복으로 끊어줘야지. 하여 통에 끊어주셔야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택지 요소가 무엇을 보고 풀 것인가? 이런 표현이 있는가? 이런 효과를 위해서인가? 됐죠? 그러니까 표현과 효과가 있어도 그게 갓텍스트에 없으면 또 틀린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 요소도 우리한테는 이번엔 중요해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소년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나무의 꿈이라는 작품을 공부했잖아. 그리고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해?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본문을 안 읽고 그냥 아 있었어! 무지성으로 찍고 넘어간다고. 괜찮습니까? 나이에 있었던 거면 어떡하려고. 그치? 일단 단어적 표현은 없어요. 됐죠? 가해. 명망어 되겠죠? 자, 나의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 나의 가해는 있어요. 가해는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없어? 나의 얘기하지. 그래. 나의 없어? 나의 나에도 있구나, 있구나,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 가와 달리가 틀렸잖아. 가에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요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해? 이 부분에 오답의 조건이 있겠지라고 이미 짐작해 버렸잖아.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정답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는 출제자의 마음이야. 너네들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됐나요? 가와 달리가 잘못됐어요. 가와 나는 모두 형성하고 있습니다. 됐죠? 3번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가의 대상을 의인화했나? 없어요, 그런 게. 됐죠? 나에는 있어. 나에는 있어, 대상을 의인화한 게. 하지만 가에 없죠. 됐습니까? 됐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선택지를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하나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형할 거야. 괜찮아? 이걸 가지고 변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를 맞는 보기로 바꿀 수도 있잖아. 가와 나는 모두라고만 바꾸면 되는데. 그 작업이잖아, 지금. 됐습니까? 뭐가 똑똑해? 야, 그러면은 이 정도도 안 바꾸면은 이 시험 문제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누가 틀리니? 아무도 안 틀리지. 됐죠? 4번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 연쇄적 활용. 가의 연쇄 있었죠? 됐죠? 나의 연쇄 있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죠? 자, 5번까지 체크합시다. 아와 나는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장소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하.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 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제? 가는 하늘 봤다가, 뭐 손바닥 봤다가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선 이동 아니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근데 한번 더. 그러면 가에,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보자. 자,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가에 시선 이동은 있잖아. 일단 나는 없었으니까 탈락일지라도. 됐죠? 가에 시선 이동이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소가 지닌 의미를 제시하는 건가? 아니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됐죠? 문제 없나요? 5번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야, 선택지가. 그냥 다 틀렸어요. 넘어갈게요. 2번. 기억과 니은은,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은. 그죠? 그러니까 3번까지는 가를 보고 푸는 문제고, 4, 5번은 나를 보고 푸는 문제고,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빨리 돼야 돼.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를 보고 풀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선택지형 문제 있잖아. 그죠? 객관식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어딜 보고 풀 건가? 자꾸 너네 머릿속을 헤집지 말고요. 확인해야 된다고. 눈으로 확인하고 푸셔야 된다고. 그렇죠? 갑시다. 기억이 아까 우리 하늘이었죠, 하늘? 하늘이
정서를 환기한다. 환기가 뭐야? 제발 또 어휘 몰라서 막 너네들의 습성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아니겠거니. 그죠? 그거 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정답이 아니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자, 환기. 이렇게 하는 이게 하는 게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야, 그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 거랑 달라요. 공기를 흐르게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걸 알죠. 이 정서를 환기한다는 얘기는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됐죠? 소년의 정서를 떠오르게 하는 기능. 그래서 그럼 지금 뭐야, 결국? 1번 맞는 말이거든요. 왜? 하늘을 봤지. 자연과 동화됐지. 손바닥에서 강물을 보지. 그래서 소녀를 떠올리며 그리워하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가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44번의 1번이 맞는 말이라는 것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들은 각각이 개별적인 문제들이 아니야, 실제로. 한 텍스트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됐죠?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거부하고자 아니죠. 한계를 인식 아니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둘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괜찮지? 누가 뭐래도 가작품에서 하늘은 플러스야. 됐지? 자,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 니은이 뭐였지? 니은 바다. 바다. 바다가 나무가 처한 긍정적 상황.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랬지? 바다 어디라고? 누군가의 이상형이라고. 바다가 그 나무가 꿈꾸는 어딘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꿈꾸는 곳. 됐죠? 그러니까 처한 긍정적 상황 아니죠? 그 다음에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을 표상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렇게 그냥 보세요. 어휘 중요합니다. 그냥 이번 시험 보고 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부할 게 많은 텍스트들이에요. 얼마나 정제되고 깔끔한 유형이야. 제일 좋아요. 공부하기엔. 365일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너네들이 뭐냐? 아, 쉬는 날은 쉬시고요. 왜냐면은 주관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기에 이런 유형에는 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그래야 되거든요. 자. 수능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여기 선택지 끊는 거잘 보세요. 가에 파란 물감이든 눈썹은에서 끊어주시면, 됐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야. 여기를 보고, 괜찮아? 여기를 보고, 그 뒤에,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가? 선택지의 요소가 박스 안에서 설명한 그 내용인가? O, X, 이걸 먼저 따져주셔야 돼요. 괜찮지? 됐죠? 그러니까, 가작품에 대해서 이 내용은 맞잖아, 일단. 요 부분은 맞잖아. 됐죠? 그럼 여긴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야? 요 부분을 통해서 이걸 알수 있는지, O, X. 두 번째로 따져주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단계적인 접근이야. 단계적인 접근. 애초에 가작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럼 1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파란 물감이 아니라 무슨 막 빨간 물감이건 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1번은 그냥 틀린 거야. 괜찮습니까? 지어내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모의고사 유형은. 됐죠? 창의적인 독해가 아니야. 사실에 대한 일치불일치를 따지는 유형입니다, 항상. 됐죠?
자, 1번. 그래서 파란 물감이 든 눈썹. 내 눈썹이 하늘의 빛깔과 같아진 거. 문제 없죠? 자연과 동화. 오케이. 맞는 말. 탈락. 됐죠? 자, 2번 갑시다. 가에. 맑은 강물의 어린 얼굴에는, 끊어주시면 되겠죠? 맑은 강물의 어린 얼굴. 본문의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순이에 대한 그리움. 일단 있었지? 일단 있었지? 그죠? 소년이 그리워하는 대상, 뭐 저쪽 얘기 나왔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맑은 강물의 어린 얼굴이 그 순이 얼굴이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맞잖아. 오케이. 맞는 말 탈락. 됐죠? 자, 3번. 나이에서 의자, 책상, 한 줌의 재 등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이라고 하는 말은 오케이, 있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의자, 책상, 한 줌의 재가 그 꿈인가? 되게 치사하네요. 뭐가 잘못됐어? 아하, 얘네는 되지만 얘가 틀렸죠? 괜찮습니까? 너무 치사한데. 욕해도 돼요. 맞추고 나서. 괜찮습니까? 문제가 치사하다. 문제가 더럽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추냐? 욕해도 됩니다. 일단 너네가 맞추고 나서. 괜찮습니까? 틀리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때 내가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맞추고 나서 욕하세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나머지 것도 한번 볼게요. 나의 장작은, 됐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도 몸을 데워줄 수 있다는, 끊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 인식. 얘는 일단 있었으니까 괜찮죠? 됐죠? 그러면 장작이라고 하는 애가, 그렇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도 몸을 데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괜찮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 인식인가?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덩어리가 아니야. 이긴 선택지 하나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반드시. 항상. 됐죠? 이게 연결 연결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됐죠? 마지막 거. 나의 바람 소리는 대상에게 지금의 상황과 모습을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 됐죠? 바람 소리가 나오는 장면.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 부분이 지금의 상황, 모습, 주목하게 하는 것인가? 됐죠? 판단해 보면 문제 없죠? 정답이 3번이었다는 거 체크되시죠? 요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 학교 시험에서는 요 내용을 변형하겠지만, 창조의 영역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있는 선택지를 이렇게 약간 뜯어 고치겠지? 그래서 요소들을 지금 다 판단해 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직접 해보세요. 한번 더. 괜찮습니까? 한번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